금성 종주를 하려고 지금 종주로 가려고 지금 지리산 종주 가려고 지금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리에서 모터리 해가지고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해서 노고단까지 능선 타고 이렇게 지금 가는 계획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좀 그렇네요. 지금 여기는 중산리 주차장입니다. 현재 시간 2시 반 중산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할 우리 동생입니다. 오진수, 암벽 등반과 백패킹 전문. 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오터리 쪽으로. 천왕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장터목, 새섭, 연하천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노고단까지 이런 식으로. 가자. 입구. 아까 저희가 입구가 아니었어? 여기는 순두류 가고, 여기는 우리는 천왕봉, 장터목 이런 식으로 5.2km 천왕봉까지. 5.2km 밖에 자, 갑시다. 통천길을. 이제 통천길이야. 40분. 우리 때문에 저 사람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로터리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이런 길이야. 여기는 한번 페이스 좀 늦잖아. 그러면 확 차이 나더라고. 오, 다리가 막 흔들거리는데요. 오호호. 지금 칼바위를 지나서 3시 3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걸렸네. 로터리까지 2km. 지금 1.3km 왔네. 근데 이제 오르막 이제 저는 단거도 되네요. 로터리 스텝이야. 아. 최대한 먹을 거 다 소진하려고 지금. 먹지 마. 별로 안 싸운 것 같은데 가방 엄청 가벼운 것 같은데. 나는 무거우면 죽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아 그래요? 근데 저번에 공룡 갈 때도 안 싸우시고 저분 거 다 드시더라고. 대장님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때 정상 올라가면 5시 반 정도 되고. 해 뜨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내려가니까 못 봐요. 위에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럼요. 있으면 보는 거. 5시면은 헌울 때라. 7시 넘어야, 7시 한 반 넘어야 돼. 안 올라가면. 예.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 5시 반인데. 안녕하세요. 내려가면 음식을 먹고. 장터목. 여기는 로터리 대피소. 좀 위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약순 물 뜨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수 보충하고 그렇게 천왕봉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천왕봉 쪽으로. 천왕봉 2km. 천왕봉까지 2km. 해발 1700m입니다. 천왕봉 800m.
여기가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개선문. 드디어 촬영문 도착. 5시 27분. 아이씨, 우리 꽤 섰다, 씨. 여기서부터 장터목까지 1.7km 40분 거리입니다. 통천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게 통천물이라고. 이제 좀 날이 밝아오네. 이제 와 그러니까 와 저쪽 나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 뭐요? 먹고 걸은 거다? 왜? 먹고 버린 거 아니야? 아니요. 왜 버렸대요, 이거. 2023년까지인데. 무거워서 버리는 것 같다. 가져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대? 가져갈까? 근데. 왜 버렸대, 이거. 23년까지야. 봐봐. 안 뜯었어. 아, 근데 짐이겠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대? 와, 이것도 많다, 형, 근데. 곱배기 김치비빔밥, 이거 가져가면 좋긴 좋은데. 짜장비빔밥이랑. 가져가야겠다. 가방에 좀 넣어야 되겠다, 형. 벗어야 되겠다. 우와, 멋있다. 야, 형. 6시 8분. 진짜 멋있다. 여기는 제석봉입니다. 6시 14분. 와, 진짜 멋있다. 날씨까지 멋있어, 좋아가지고 정주할 맛 나네. 코스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요? 네. 지금 성상제까지 갑니다. 아, 어디서 올라? 중산리에서요. 아, 중산리에서요? 지금 동조하고 계세요? 저 좀 백제를 가는 거 가지고. 아, 좀 많이 가요. 아,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단체로 오시는군요. 혼자 혹시 넘어서? 에? 아, 그래서 좀 빨리 가시는구나. 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안 가.
10월 1일인데 지리산 지금 장터목 쪽인데요. 지금 단풍이 지금 벌써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쁘다. 어? 단풍이 벌써 아유 아 참. 성중종주보다 중성종주가 좀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빡세지 않나 싶습니다. 천왕봉까지 우선 조금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거리는 성종종주나 중성종주 같은 게 같잖아요. 근데 성삼재에서는 노고단까지 완만하게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시간 정도에서 이쪽 코스가 중성종주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빡세 보입니다. 우리 못 봤어, 해도지. 나도 그, 뭐야, 천왕궁에서 못 보고요. 오다가 좀 쉬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산 있고, 옆으로 해갖고, 해 나오는 데 이렇게. 야, 이거 좀 뚜껑 좀 닫아주라. 세석대피소로 출발. 장터목에서 식사하고 세석대피소까지 한 3.4km. 앞으로 노고당과 성삼재까지 한 27, 8km 정도? 와, 언제 가냐. 날씨는 너무 좋다. 예. 와, 여러분, 멋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요. 야, 오늘 지리산 종주. 능선 코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해봐, 해. 뜨는 것 봐. 가는 길이 이뻐.
아름답다. 세석대 비석까지 2.1km, 천원봉에 3km 왔다. 갑시다. 졸려 죽겠습니다. 우리 지금 뒤에 동생이 졸려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대피소 가서 좀 자야겠어요. 완주 34km. 거의 다 끝난 거야. 이어가지고 부속인들이 엄청 와요. 아, 여기가? 네. 그리고 지금 그 정상 못 가게 만들었다는 그 부속인들이 이 막 촛불이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부속인들이 많이 온다고요?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이따가 영심 먹고 지나가면 한번 머리가 삐죽 쓰는 거 한번 봐요. 저는 머리가 민감해서 약간 자극 오더라고요. 세석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벽소룡대피소. 와, 6.3km. 노고단을 향하여. 아, 진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진짜 그죠? 와, 안녕하세요. 이거만 찍으니까 능선만 찍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능선밖에 없구만. 맞아. 이쪽으로 만약에 안녕하세요. 성산자에서 왔으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마어마 없겠다 이 계단. 응? 죽음의 계단인데 여기도. 천왕봉 탈 때 아침에 진짜 끝없이 올라왔잖아. 네 맞아. 아니, 거기하고 비슷하네. 네. 천왕봉 올라온 데하고. 응. 네. 야 우리 군대에서 형 몇 킬로 했지? 23킬로 했냐? 그지. 더 길어 더 길어. 야 그래도 20km잖아. 그래도 거기는 산은 아니잖아. 그래도 평지라. 그렇지. 여기 왔더니 뭐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천왕봉이? 네, 천왕봉이네 이게. 가까이 보이네. 많이 못 왔네. 저기 저기 장터 못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여기서 쉬어도 큰일 나지 않지? 백문은 아까 나중에 우리보다 늦게 걔들이 걸려오고. 어우, 벽돌은 가는데 끝이 없네. 그나마 좀 길이 좀, 그나마 길이 좋아가지고. 길이 그나마 완만해서 좀 할만하구만. 멋진 사람들. 아, 오이고추 원정대? 네. 야, 어디서 왔어요? 인천에서. 인천에서? 네. 어, 중산 내에서? 아니, 네. 저기, 성삼재에서?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중산리까지? 네, 아, 네, 천안봉까지. 아, 천안봉에 중산리까지 내려가는 거. 아, 네네네.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와, 인천에서. 근데 산이 볼 때마다 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비슷해. 계속 가도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좀 새롭지가 않네. 이쁜치들 하는구만. 좋아 진수. 여러분 주말엔 자연으로. 어, 좋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말엔 자연으로. 어디서 뭐라 누구 머드문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말엔 자연으로. 자연에 가서 뽀뽀 한번 시합시다. 뭐 아가씨가 있어야 뽀뽀하죠. 뭐 가시다. 시리산에서 뽀뽀하셔야지. 가봅시다. 가시죠. 벽소리랑 가도 끝이 없는 벽소리랑 두피소의 길. 해석이 4.6. 보고다 11.5km. 근데 1.7km가 부반장. 예. 1.7km가 3.4km 같은 1.7km 같은. 그러죠. 아까 마늘 잘못해가지고 쉬운 코스만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막 바툴 코스 나오지를. 아. 응? 뭐 그다음에 저 달마산 막 코스 나오지를. 아, 안 보인다, 안 보여. 중산리에서 장토목, 촛대봉, 영신봉. 얼마 안 남았네, 다 왔네. 벽소리랑 1km. 아, 벽소리랑까지 1km 남았습니다. 야, 똑같아. 아까 본 것 같아. 저기서 봤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줘야지. 진짜. 벽소리랑 가는 길인데, 담벼락이 있어. 이제 앞으로 500m 남았다. 벽소리랑 대피소 도착. 아, 벽소리랑 도착. 현재 시간이 11시 26분. 아, 먹고 가야 되지, 안 갔어? 지금 좀 줄여야지, 그리고. 이게. 나 여기를 3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2시. 어, 3시네. 네, 3시. 아하. 3시까지만 통과하면 되는구만. 3시까지만 통과하면 되는구만. 예약제의 경우 오후 5시까지. 다시 꾸구 꾸구 이걸 찍어줘야지 참. 아, 노고단
노단이 아니지, 연하천이지. 연하천 3.6km 고고. 에? 아. 안녕하세요. 연하천 대표로 가는 중입니다. 네, 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유, 힘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분이 지났다고 저렇게 지금 가방을 두 개를 지금 하고 갔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2.9km. 오르막길이 죽이구만. 아이고, 사람 죽여.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아, 이제. 벽소리원까지 가는 것보다 연하천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계속 오르막길이라. 이건 뭐야? 예, 예. 어디요? 오, 그러네. 여기가 여기 올라가면 되게 와. 여기로 올라가면요? 올라갈. 예. 올라갔다 할까요? 응, 금방 가져오세요. 이거. 나만 갔다 올게요. 여기다 담으러 담아올게. 저기가 무슨 대피소 같은데 모르겠다. 우리 온대 아니? 그러니까 온대 같은데. 당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배고프고 당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납투리 좀 먹고 좀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탈출로 음정마을. 아, 700m 남았다. 700m 남았다, 연하천. 아, 길다, 길어. 역시 종주다, 종주. 지리산 종주답다. 화이팅! 아이고. 어디서 산삼 없나? 산삼? 지리산의 산삼. 대다리 하나, 대다리 하나요? 아니, 대다리가 대다리가 아니라. 맨 끝에서 버티고 뭐 가지? 연하천 대피소 맞아? 아, 맞다. 지금 시간 1시 7분? 1시 7분 도착. 아, 뭐 공사 중이네.
숙자모도. 하늘이 너무 맑은 거 아니야? 연합촌 대피소에서 시작하자마자 에이씨 아직도 끝이 없어? 화계제 3.8 노구단 10.1. 에휴 징글징글하다. 아이씨 징글징글해. 아직도 10km나 가야 되네. 10km 노구단까지 성삼재까지 한 12km 한없이 내려간다. 한없이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 이러다가 또 쭉 올라간다. 이제 내려가는 게 싫다.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노고단까지 9.1km라. 아직도 9.1km. 두 자리는 성삼재까지는 두 자리지. 아, 현재 시간 2시 18분. 현재 시간 2시 18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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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지리산은 인기가 있다. 끝없이 올라오고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그만 내려가지. 얼마나 올라가려고 얼마나 올라가려고 자꾸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계속 내려갑니다. 땅 끝까지 내려가서 100m 내려왔어요. 어? 100m 내려왔어요. 100m?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 1,400m입니다. 어? 좋았어 이제. 분자기 숫자를 맞추고. 아, 그런 게 실령님 이제 지금 하산하는 게 맞지요? 아니다. 또 한참 있으면 또 까마득하게 올라가야 되느니라 정신 바짝 차려라. 예. 내리막길을 그렇게 해주시더만 결국은 오르막길이 있네. 충성종주. 아 힘드네 이것도. 충성종주냐 성중종주냐 똑같다 결론은. 이리저리나 이쪽저리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사는 게 낫다.
여기가 토끼봉이었어. 아유, 징글징글하네. 아직도 7.5km. 어? 이 아직도 7.5km 아직도. 아유, 성삼자도 아니고 노고당구에까지 아직도 7.5km 남았네. 30회 뭐지 이거? 뭘까요? 노고당구에 떨어졌네. 7.7배에서 이제 6.3km? 뭐야? 뱀사골. 새가 뱀사골로 가는 길이네. 뱀사골. 일단은 그냥 땅만 보고 가야 돼. 앞을 보면 금방 지쳐버려. 땅만 보다 보면 다 올라와 있어. 아, 지옥의 계단. 아까 계단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계단이 계단. 아이고, 좋아, 좋아. 아, 좋다. 좋다, 좋아. 아, 좋아. 아,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다. 아, 삼두봉이야, 여기가. 저희가 삼도봉입니다. 아, 노고당 5.5km 삼도봉. 아, 바로 가는 거야? 찍고 가야지. 삼도봉 왔으니까. 아, 삼도봉. 됐어요. 나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네. 잠시만요. 아, 예. 먼저 인증하는 거. 네, 이게 영상만 남기면 됩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네,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삼도봉. 아, 드디어 삼도봉까지 왔습니다. 힘들다. 아유, 힘듭니다. 아유, 무밥을 하려는 게 힘드네요. 하면서 이거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치. 네. 체력도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나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네. 노고단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이야. 아, 진짜 노고당 고기 5.2km 아직도 5km나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4.5km. 아이고, 아이고. 인걸령까지 4시 20분. 아이고, 무겁다. 싸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흥게. 노고당 고기 5.5km 남았는데. 아유. 여기 대지령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잠깐만요. 현재 시간 5시 27분. 아, 5시 27분 도착. 아,
가세요. 노고단 도착. 노고단아 힘들어. 힘들었다. 오늘이야? 시간 돼가지고 우리만 나갈 수가 없네. 여기는 노고단 탐방 안내소. 오늘 중산내에서 시작해서 성산대로 내려오는 지리산 종주 산행 지금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총 15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총 거리는 36km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36km 성산제까지 내려가는데 현재 키로수가 35.38 이 정도 나오니까 거의 한 36km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젯밤 10시에 금요일 밤 10시에 출발해 가지고 중산리 주차장에서 3시까지 바닥에서 자판기 있는데 거기서 쉬었다가 2시 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2시 반 정도 올라갔다가 아 진짜 힘드네. 아 쉬운 게 아니네. 가시는 분들, 계획 짜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근데 준비할 게 땀을 많이 나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게 식염수 포도당.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거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이제 탈진 생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혼자보다 여럿이 가는 게 낫고 서로 음식 같은 걸 좀 많이 준비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혼자 하면 음식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방도 무거워지고 하고 종주 계획 있으면 조금 여럿이 가서 서로 나눠서 음식 같은 것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시는 게 가방 무게도 줄이고 먹는 것도 또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안전상에도 괜찮고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식용수 포도당 이게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하루였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자기 체력 좋다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도 아마 성공하더라도 컴을 때 내려올 것 같아요. 컴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빠른 걸음을 해서 왔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온 시간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월대에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계획할 때 있으면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근육 이완제도 같이 그렇게 준비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산속에 지리산 산속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컨디션 안 좋거나 뭐 발이 다쳤거나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네.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냥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지리산 지금 중성 종주는 중성 종주나 성종 종주는 뭐 화대 종주도 마찬가지고 진짜 고민 잘 하시고 계획 잘 세워서 도전해 보시는 건 괜찮은데 꼭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리산 종주 저도 한번 해서 성공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성삼재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산행 끝. 지리산 종주 성공. 안녕히 계세요. 아, 힘들다.